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지원입니다. 우리 체커보드 카드지갑 만들기 왕왕 초보용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가 이름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튀니지안 코바늘 혹은 터니시안이라고도 하고 아프간뜨기라고도 하고요. 옛날 약간 일본식으로 해서 어른들은 아후강뜨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바늘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아몬드라는 실을 사용했는데요. 잘 보이라고 조금 굵은 다른 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만드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보통 다른 코바늘처럼 뭐 여기서 코를 잡아서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여기서 이렇게 코를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첫 번째 1단이 요 사각형 하나예요. 그리고 2단은 요거에 코를 잡아서 2단이 2-1, 2-2 이렇게 되고 3단은 하나, 둘, 셋. 4단은 또 요거예요. 하나, 둘, 셋. 5단, 하나, 둘, 셋. 6단은 요걸 가려줬지만 요두 개가 6단, 나머지가 요 마지막에 7단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반 접어서 꼬맨 상태예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반 접고 요 양쪽은 감침질도 꼬매주고 얘는 맨 마지막에 짧은뜨기로 떠서 붙여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요 네모 하나만 만들고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실을 두꺼운 걸로 바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바늘이 두꺼운 편인데요. 요렇게나 요렇게 편한 방법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실 잡는 방법도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게 무조건 정해진 정석은 아니고 하시다가 편한 방식으로 잡아 가시면 되는데요. 자, 끝에다 매듭 한번 짚고 시작할 건데요. 아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얘를 한번 꼬아서, 꼬아진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넣고요. 요 사이로 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고리 하나 만들었어요. 고리에 바늘 끼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타래에서 오는 부분을 잡고요.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엄지랑 세 번째로 우리가 뜰 부분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손이 막 어색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팽팽해야 뜨개질이 잘 되고요. 미세한 차이지만 잘 보시면 바늘이 앞에 있고 이렇게 하면 실이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실을 한번 감아라, 걸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이렇게 바늘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쓱 이렇게 한번 걸쳐주시면 실을 감았다라고 하거든요. 한번 감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감아지면 코바늘에선 엄밀히 따지면 실이 두 개가 감긴 셈이에요. 그래서 바늘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쓱 걸쳐만 준 다음에 이 고리 밖으로 한번 끌고 나와주는 거를 사슬뜨기라고 합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바늘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로 쓱 걸쳐서 요 고리 밖으로 나오고요. 그럼 사슬뜨기 두개 됐어요. 우리가 요거를 총 8개를 해줘야 됩니다. 감아서 나오고 3개, 감아서 4개. 바늘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쓱 걸치기만 하고 나오면서 5개. 여기다 코 잡아야 되니까요. 꽉 조여놓지 마시고요. 8개. 요 코수 어떻게 세시냐면요. 바늘에 걸려있는 요거는 절대로 코로 치지 않아요. 그 밑에서부터. 요것도 사람마다 부르는 이름이 각각인데요. 요거가 V 모양이라서 V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한테는 요게 머리 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코,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기까지 해서 8개고요. 여기 가로지르는 요 짧은 애는 뭐냐면 우리가 매듭 지을 때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코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얘를 요렇게 뒤집으면 코산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코등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여기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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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는 요 부분을 갖다 코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코한코 잡아 넣어줄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둥코라고 얘는 좀 무시해주는 애가 있어요. 두 번째 코부터 요 머리따움 모양을 획 뒤집어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코산의 두 번째 바늘부터 넣어주시고요. 실 아까처럼 또 한번 쓱 걸쳐서 끌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코산 요거예요. 넣어주시고 쓱 걸쳐서 끌고 나오고요. 들어갔다가 쓱 걸쳐서 끌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쓱 걸쳐서 끌고 나오고 끌고 나오고 걸치고 나오고 걸치고 나오고 하면 지금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실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틀리지 않으려면 항상 바늘에 여덟 개가 걸려 있는지 매단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 도안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네모를 하나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가로는 일곱 코고 위로는 여섯 단 올라간다는 건데요. 첫 번째 네모가 요거라 그랬잖아요. 가로로 일곱 코가 있고 위로 여섯 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 2, 3, 4, 5, 6단. 요렇게 되는데, 바늘에 왜 8개가 걸려 있어요? 7코라면서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코바늘에 있어서 약간 복잡한데, 요 하나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둥코라고 요거 무시하고 넘어가야 되는 애가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만들 거는 7코지만, 바늘에는 꼭 8개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약간 깍두기 같은 애예요. 그래서, 이제, 참 기초를 하려니까 설명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아프간뜨기라는 기법은 우리가 지금 코를 주르르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슈슈슈 갔잖아요. 실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와야지 그게 한 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를 주스면서 한번 왼쪽으로 갔잖아요. 실 끝난 시점이 왼쪽에 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맨 왼쪽 끝에 있는 코만 감아서 한번 빼주고요. 나머지는 감아서 이두 개의 고리씩 빼줄 거예요. 요 감기 전에 이두개 고리 있죠? 감아서 두 개를 통과. 감아서 두 개의 고리를 또 통과. 지금 실 감기 전에 있는 요 앞에 두 개를 빼줄 거예요. 감아서 두 개씩. 감아서 두 개씩.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요렇게 빼주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고요. 모양이 좀 약간 구멍이 숭숭해 보이는 요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 시작할 거예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전 단에서 코를 뽑아오면서 생긴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수직코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 앞부분만 잡아서 앞부분 한 올만 잡아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요게 패브릭련이다 보니까 넓적한 패브릭을 이렇게 실 모양으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어서 이게 두올 같지만 한 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올의 실을 요첫 번째 말고 두 번째부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요번에도 쓱 걸쳐서 끌고 나옵니다. 다음 수직. 끌고 나오고 다음 수직코 요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끌고 나오고 다음 수직코 앞부분에 있는 요한 올만 잡으시면 돼요. 들어가서 끌고 나오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금 바늘에 둘, 넷, 여섯, 일곱 개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실이 원작 실보다 훨씬 두껍기 때문에 요거에 비해 훨씬 두껍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코를 안 하니까 요렇게 끝과 마지막 끝과 일곱 번째 코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크게 보이는데 얇은 실로 할 때는 요게 잘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가 어디냐면은 약간 어정쩡하게 있는 얘까지 잡아줘야 마지막 코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에도 요렇게 뒤집으면 코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얇은 실로 할 때는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디냐면은 마지막 코를 요렇게 당겨 봤을 때 얘를 참 이렇게 벌려서 보셔도 되거든요. 망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벌려 봤을 때요 마지막 수직 코가 이 고리를 통과해서 뒤집어 보시면 이 실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가 마지막 코의 코산이에요. 요렇게 들어가서 쭉 연결되어 있는 얘가 마지막 코의 코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만 앞 수직 코를 잡고 얘와 연결되어 있는 뒤에 코산까지 끌어다가 요렇게 해서 두 오를 잡아서 끌고 나와주세요. 그래서 바늘에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실이 또 걸려있죠. 자,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계속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감아서 맨 왼쪽 코니까 하나만 빼주고 나머지는 두 개씩 돌아오기. 지금 저 하는 것처럼 보시면 요 앞머리가 유연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이렇게 고리를 통과할 때는 바닥을 보면서 머리를 살짝 숙여줘야지 잘 빠져나올 거예요. 감아서 앞머리 인사하듯이 숙이면서 쏙 빠져나와야지 조금 수월할 겁니다. 얘가 어쨌거나 하늘을 너무 보고 있거나 하면 조금 잘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있던 고리들도 다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감아서 요 앞머리 인사하듯이 숙이면서 바닥 보면서 요렇게 머리를 그때그때 유연하게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까지 완성했어요. 자, 이제 3단 할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번에도 연결된 전단과 연결된 수직 코들이 요렇게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래서 또 수직 코에 요 앞에서 보이는 요한 올만 잡고 들어갈 거예요.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수직 코, 감아서 나오고, 바늘부터 넣어주시고,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자, 헷갈리는 또 마지막 코입니다. 전단과 연결된 요거가 마지막 수직 코고요. 얘도 뒤집어 보시면 요 구멍을 통과한 이 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구멍을 통과하고 나온 코산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코산을 너무 찾는 게 어렵다고 하시면 코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요거 마지막에 테두리 한번 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잡아서 떠주면 되니까 코산 찾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코산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실이 전단에 있던 고리를 이렇게 관통을 하면서 나온 요거. 여기가 코산, 마지막 수직 코의 코산이에요. 들어가고, 걸고, 나옵니다. 그럼 또 바늘에 둘, 넷, 여섯, 여덟 개 걸려있죠. 감아서, 맨 왼쪽 거니까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두 개씩 빼기. 자, 그럼 3단까지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요거를 6단을 해야 되니까요. 3단 더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 코 감아서 나오고. 이제 전단과 연결된 요 라인을 따라가시면 돼요.
마지막 코, 요 끝에 연결된 요 라인을 따라 들어가서 얘와 연결된 얘가 요 전단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나온 요거를 잡아서 코산까지 잡아서 가능하시면 코산까지 잡아주세요. 감아서 나오고요. 맨 왼쪽 코만 감아서 하나 빼기, 나머지는 두 개씩 빼기. 자, 지금 하시다 보면 약간 이렇게 또르르 말리죠. 요거는 요 아프간 뜨기의 좀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든, 길게 다 만든 다음에도 좀 많이 말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 접어서 꼬매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동안은 좀 또르르 말립니다. 그냥 이렇게 피면서 뜨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단 했어요. 세 번째 수직코, 네 번째 수직코, 다섯 번째 수직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수직코, 여기서 주르륵 연결된 예. 자,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요 끝에 마지막 수직코는 여기가 하시다 보면 여기는 좀 약간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서는 지금 저처럼 다른 코보다 약간 길게 뽑아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뜬 나중에 편물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여기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끝코에서는 다른 코보다 좀 길게 빼주셔야 돼요. 감아서 맨 왼쪽 코니까 하나만 나오고, 근데 전단에서 너무 길게 했죠. 요거보다는 조금 짧게 맨 왼쪽 코니까 하나만 빼고 나머지 두 개씩. 마지막 여섯 번째 단. 이렇게 해서 단수 어떻게 세시냐면요, 한 단, 두 단, 셋, 넷, 다섯, 여섯이에요. 이 수직코의 개수만 세셔도 돼요. 1, 2, 3, 4, 5, 6. 근데 보시면 마지막 다른 단들은 탄탄한데 마지막 코는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무리해 주기 위해 빼뜨기라는 걸 한번 또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코 했던 것처럼 수직코 주워서 감아서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 수직코를 쭈르륵 주워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있던 고리를 사이로 쏙 통과해 주세요. 한 번 더 했으면 다음 수직코에 가서 실 걸어오고 먼저 있던 고리를 통과합니다. 통과. 한번 감아서 나오고 먼저 있던 고리 사이로도 쏙 빠져나오기. 마지막도 V코까지 잡아서 끌어온 다음에요. 제가 여기 표시해드린 맨 왼쪽 라인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했던 거에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빼뜨기 할 때 사슬뜨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끝을 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슬뜨기를 하나 하고 한 5, 6cm 정도 남기고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빼놓으시면 지금 1단의 첫 번째 네모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 2-1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뜨고 있던 거를 90도 왼쪽으로 획 이렇게 돌려주실 거예요. 방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뜨고 있던 거 왼쪽으로 획 돌려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전단에서 첫 번째 단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뜨고 있었잖아요. 얘를 왼쪽으로 획 돌렸을 때 잘 펴주시면 여기에 첫 번째 코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아까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사슬뜨기 사슬코를 잡아줄 거예요. 다음 실을 가지고 와서 얘네가 지금 실이 끊겨 있는데 마치 끊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세 번째 손가락으로 뒤에서 꼭 잡아만 주세요. 그리고 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사슬을 7코 해줍니다.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바늘부터 넣어주시고 한번 감아서 나온 다음에 요거 아직 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시고요. 요번에도 첫 번째 코는 기둥코라서 뒤집었을 때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넣어서 가지고 오고 다음 코도 가지고 오고 다음 코산 가지고 오고 다음 코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을 새로 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코산은 좀 길게 늘어나 있거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뒤집으면 얘도 여기 똑같이 볼록볼록 나온 애가 있어요. 감아서 끌고 와줍니다. 근데 바늘에 지금 보시면 둘, 넷, 여섯, 일곱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덟 번째 고리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지금 실을 잇기 시작했던 요 자리로 들어가서 한번 끌고 나와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고리가 다시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달라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감아서 두 개씩 빼주세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씩. 그래서 요게 왜 달라지냐면, 우리가 요 부분처럼 1단, 1단이랑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네모. 세 번째 단에 세 번째 네모처럼 요 끝에서 요 끝쪽에 오는 라인은 더 이상 연결할 것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감아서 하나씩 빼오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 옆이랑 연결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아서 두 개씩 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만 달라지는 부분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두 번째 단 해볼게요. 나머지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수직코에서 실 감아서 하나씩 주워 오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다음 여덟 번째 고리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지금 내가 코를 잡아줬던 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가서 실 한번 끌어옵니다. 그러면 둘, 넷, 여섯, 여덟 개 됐어요. 자, 지금 내가 첫 번째 단이랑 연결하고 있으니까 감아서 두 개씩 빼면서 돌아옵니다. 또 수직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번째 수직코까지 주워 오고요. 그 다음은 이 첫 번째 단의 옆구리에서 또 한 코 주워 옵니다. 지금 여기 주워 올 때
요거 꼬리실 우리가 뜨고 있는 부분이랑 이렇게 같이 바늘 위로 올려서 잡아주시면은 꼬리실이 좀 숨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똑 잘라버리면 되니까 손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가 뜰 부분이랑 같이 잡아서 떠주세요. 첫 번째 단과 연결 중이니까 감아서 두 개씩 빼줍니다. 두 개. 네 번째 단만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여섯 번째 단까지는 반복이니까 좀 해올게요. 우리가 설명할 부분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은 조금 건너뛰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곱 개의 고리, 요 마지막 수직 코까지 일곱 개의 고리 다 주워 왔으면 여덟 번째 고리는 첫 번째 단에 옆구리에 가서 한코 주워 오기. 그리고 첫 번째 단과 연결 중이니까 두 개씩 돌아오기. 요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네모 여기도 여섯 단까지 좀 해올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네모도 1, 2, 3, 4, 5, 6단 해왔어요. 얘도 요 마지막 단텅 비어 있으니까 빼뜨기 해줄 건데요. 다음 수직코 가서 실 걸어서 먼저 있던 코 통과. 감아서 나오고 먼저 있던 코까지 통과. 자, 요렇게 해주셨으면 마지막 일곱 번째 빼뜨기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첫 번째 네모의 옆구리를 쭉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얘와 얘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고 있었던 쭈루룩 따라가면 여기도 한 코가 있거든요. 여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두 번째 단의 두 번째 네모를 여기서 만들어줄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쭈르륵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옆에서 V코를 이렇게 잡아서 실 끌어오고요. 또 다음 V코 들어가서 실 끌어오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는데, 둘, 넷, 여섯, 일곱 개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여덟째 꼬리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우리가, 자, 이쪽에서 마지막 빼뜨기 할때 달라지는 거 하나 있어요? 라고 했던 거 있어요. 자, 요거 보시면, 맨 마지막 빼뜨기 할 때, 여기는 사슬뜨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슬뜨기 했던 거가 요거거든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사슬코도 V 모양이 있어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오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고리를 8개를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8개 됐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곱 번째 수직코까지 끌어오고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리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하고 끝내줬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보면 얘도 이렇게 V코 모양을 하고 있고 돌려보시면 얘 이렇게 실 고정된 게 아니라서 쭉쭉쭉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실을 한번 끌어오시면 돼요. 너무 크니까 줄여주시고요. 다시 얘 이렇게 늘려서 보시면 쭉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자리 자체는 여기에요. 사슬코 밑으로 들어가서 실 마지막 여덟 번째 꼬리 요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되었어요. 그리고 맨 왼쪽 라인, 지금 여기 할 거니까 연결할 거 없잖아요. 그러면 감아서 맨 왼쪽 코는 하나만 빼기. 돌아오면서 나머지는 두 개씩 빼기. 자, 이제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얘는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이 고리 또 수직코에서 3개, 4개, 5,
여섯, 일곱, 여덟 개. 지금 우리가 컬러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잘 보이잖아요. 요 마지막 사슬코였던 부분을 요렇게 통과해서, 요렇게 통과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얘가 기둥, 얘가 코산이거든요. 개까지 요렇게 잡아서, 마지막은 두올 잡아서 실 하나 끌고 나오고, 우리 지금 연결하는 거 없으니까 맨 왼쪽만 감아서 하나 빼기. 나머지는 두 개씩 돌아오기. 요거를 총 6단 해주시면 돼요. 지금 2단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또 6단 마저 더 해올게요. 5개, 6개, 7개, 마지막 8번째. 그리고 얘도 뒤돌아서 코산까지. 가능하면 코산까지 주워 오는 거고요. 너무 헷갈리시다 그러면 코산 빼버리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앞에 요 수지코만 주워 오셔도 됩니다. 약간 요쪽 라인 약간 여유 있게 빼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른 코랑 연결하고 있지 않으니까 감아서 하나만 빼기. 나머지는 두 개씩 빼기입니다. 요거 세단더 해올게요. 자, 두 번째 단에 두 번째 네모도 1, 2, 3, 4, 5, 6다 해주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빼뜨기 또 하는데요. 마지막 코, 마지막 빼뜨기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더 해놓고 끝낼게요. 그래야지 우리 아까처럼 세 번째 단의 세 번째 네모에서 한코 빌려올 곳이 생깁니다. 마지막 코 빼먹지 말고 사슬뜨기 하나 한 다음에 5, 6cm 남겨두고 잘라두시고 그냥 쑥 빼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뜨고 있던 거 왼쪽으로 획 돌려서 여기에서 또 시작해 줄 거예요. 자, 세 번째 단. 여기서 3-1, 3-2, 3-3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어디서 코 잡기 시작하냐면 우리 요2-1 네모의 첫 번째 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를 주르륵 타고 올라가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코를 잡아서 3-1을 시작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늘부터 넣어 주시고 실 끊어져 있지만 뒤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얘네가 끊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감아서 끌고 나오고요. 요번에도 사슬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도 뒤집으면 또 이번에도 코산 이렇게 볼록볼록한 것들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기둥코니까 두 번째부터 넣어주시고 감아서 끌고 나오면서 고리는 두 개. 끌고 나오면서 고리 세 개. 다음 코산에서 끌고 나오면서 네 개. 다섯, 여섯. 우리가 여기 코 잇기 시작한 거라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코산 보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살살살 당겨주시면 V자 모양의 뒤에 여기 코산이 있어요. 얘까지 끌고 와주시면 바늘에 일곱 개예요. 둘, 넷,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리는 우리가 코를 잡기 시작한 요 부분에 들어가서 감아서 나오면서 바늘에 둘, 넷, 여섯, 여덟 개의 고리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우리 얘랑 서로 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얘처럼 여기서 이어줄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요 테두리 아니고 자, 우리 지금 여기 2-1이랑 서로 연결해서 3-1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감아서 두 개의 고리씩 빼기. 두 개,
3-1의 두 번째 단. 수직코부터 또 걸어서 가지고 오고, 감아서 끌고 오고, 수직코에 끌고 오고, 끌고 오고. 마지막 수직코 좀 보기 어렵잖아요. 여기 가로로 이렇게 두 오리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요거 지금 우리가 코 주워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V코 모양 위로 90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주워서 실 한번 감아서 끌고 나오고 둘, 넷, 여섯, 일곱 번째예요. 둘, 넷, 여섯, 일곱 개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리는 아까 만들었던 2-1 네모의 옆구리에 가서 또 감아서 끌고 오면서 고리 8개 다 만들어주세요. 감았으면은 2-1과 연결 중이니까 감아서 2개씩 돌아옵니다. 두 단이 완성되었어요. 7개,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리는 2-1의 옆구리에 가서 연결 중이니까 두 개씩 감아서 돌아오기. 요것도 6단까지 해 올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 계속 반복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까지 다 했어요. 요렇게 비어 보이는 게 6단까지 한 건데요. 요것도 빼뜨기 하면서 여기까지 이동할 거예요. 수직코에 들어가서 감아서 나오고 나오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빼뜨기는 옆으로 가서 옆에 지금 옆구리에서 우리가 한 코씩 계속 잡아왔잖아요. 그거에 바로 옆코로 들어가서 똑같이 실 감아서 나오면서 빼뜨기 해서 요 3-1은 완성을 해 주면서 3-2로 넘어갈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자, 했으면 요번에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옆에 V코에서 한 코 잡아오고 다음 V코에서 한 코 잡아오고 4개 5개 6개 7개, 둘, 넷, 여섯, 7개죠. 마지막 여덟 번째 고리는 요 2-2 옆구리에서 또 한 코 잡아올 겁니다. 여덟 번째 고리는 꼭 옆에 있는 데서 어디선가 하나 걸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옆에 있는 네모들이랑 연결을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또 수직코에서 한 코씩 잡아오고요. 여덟 번째 고리는 2-2
옆구리 V코에서 한코 잡아와서 8개 만들고요. 지금 2-2와 연결 중이니까 감아서 두 개씩 빼면서 돌아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거 만들었던 거랑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수직코에서 7개 주워오고 8번째 꼬리는 2-2 옆구리에서 한 코씩 주워오는 거. 정확히 똑같으니까요. 요거는 6개씩, 요거는 6단 다 해오고요. 요쪽에서 또 마지막으로 바뀌는 거 하나 있으니까 요 3-3에서 시작할 때 돌아올게요. 1, 2, 3, 4, 5, 6. 3-2 마무리하기 위해 빼뜨기 2, 3, 4, 5, 6 하고 얘와 얘 벌어져 있고요. 이3-3 하기 위해서 옆에 네모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하면서 지금 3-3의 첫 코가 되는 거예요. 또 V코에서 감아서 나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아까 전단에서 우리 이쪽만 사슬뜨기 하나 하고 끝낼게요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얘도 V코 마찬가지로 보이거든요. 요 밑으로 쏙 들어가서 마지막 고리를 이렇게 한번 끌어오면서 둘, 넷, 여섯, 여덟 개를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여기 아까 도안에서도 표시했지만 요 입구 부분만 우리가 더 이상 서로 연결하는 게 없잖아요. 아까 우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랑 연결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요거랑 연결하고 얘도 요거랑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얘는 연결할 쪽이 없으니까 그럴 때만 감아서 하나 빼주고 나머지는 두 개씩 빼주는 거. 요 부분이 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감아서 하나 뺄거 없습니다. 이쪽 네모만 다 만들면 아 이제 하나 빼는 거야, 두개 빼는 거야 할거 없이 이제는 요거 다 끝나면 나머지는 다 감아서 두 개씩 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코, 얘인데 수직코 뒤집으면 요거, 요거의 마지막 수직코를 이렇게 뒤집으면 코산이 이렇게 연결된 애가 보인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코가 요 사슬을 통과하면서 수직코가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연결된 요거. 얘까지 잡아서 감아서 나오고요. 나올 때 이쪽이 좀 당겨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 마지막 코는 조금만 길게 해주시고 감아서 한 번만 빼고 나머지는 다두 개씩 빼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 단까지 완성됐고요.
맨 왼쪽 코니까 조금만, 다른 코에 비해 조금만 길게 빼주시고요. 다른 코 길이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 서로 연결하는 거 없으니까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두 개씩 빼서 돌아오기. 요거 여섯 단까지 좀 할게요. 1, 2, 3, 4, 5, 6. 여섯 단까지 다 해주셨으면은요, 마지막으로 빼뜨기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위에 또 단을 연결해야 돼서 여기 끝에만 사슬뜨기 한번더 하고 끝낼게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갑으로 만드실 거면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3-3. 그래서 더 이상 위로 연결하지 않을 거면 얘도 그냥 사슬뜨기 안 하고 한 5, 6cm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난요 모양이 꽤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갑 말고 좀큰거할 거야, 아니면 뭐 지갑보다 조금만 더, 네모 한 칸을 더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더 하고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4단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렇게 또 왼쪽으로 획 돌려서 또요 네모에서 요 3다시 첫 번째 코 여기서 주르륵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또코 잡아서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새로 단을 이어줄 거니까 배색하는 실 가지고 와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뒤에서 눌러만 준 다음에 감아서 끌고 오고, 여기서부터 사슬 7개예요. 감아서 끌고 온 거는 아직 코로 안 칩니다. 하나, 이제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얘도 뒤집어서 요첫 번째 코선 말고 두 번째 코산에서부터 감아서 나오고, 그 다음 코산 감아서 나오고, 그 다음 코산 V코를 이렇게 획 뒤집어서 코산에서 감아서 나오고, 감아서 나오고, 여섯 하고, 예, 우리가 실을 이었기 때문에 모양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는 거, 실 이렇게 조금 당겨주시면 요 마지막 일곱 번째 코산 여기 있어요. 얘한테 감아서 끌고 오고,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우리가 코 잡기 시작했던 요 구멍에 들어가서 여덟 번째 고리 가지고 오고요. 우리 지금 3-1과 이어주고 있는 거니까 감아서 두 개씩 빼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세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감아서 하나 빼요, 두개 빼요, 없고요. 다 무조건 두 개씩 빼주시면 돼요. 마지막 수직코 찾기 좀 어렵지만 이렇게 쭉 늘여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사슬에 90도로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애가 있어요. 걔까지 찾아서 한코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리는 우리가 코 잡기 시작했던 요거의 바로 옆 V코에 가서 감아서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무조건 두 개씩 돌아오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간뜨기의 특성상 이렇게 돌돌돌 말려요. 그래서 이렇게 펴보시면 우리가 지금 잘 떠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4-1, 4-2, 4-3은 우리가 요 3단 만들었던 거랑 정확히 똑같아요. 여기서 코 잡아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6단 다 해주면 빼뜨기 여기로 넘어가서 또
일곱 코 주워오고 여덟 번째 코는 여기서 주워오고 또 여섯 단 각각 각각 걸어서 서로 연결해 주고요. 빼뜨기 하면서 3-2의 첫 코로 넘어가서 또 여기서 V코에서 2, 3, 4, 5, 6, 7 여덟 번째 코리 3-3 옆구리에서 주워오고 여기까지 쭉 가서 여섯 단쭉한 다음에 얘랑 빼뜨기해서 연결해 놓으면 4-3도 끝나는 거고 5-3도 정확히 똑같거든요. 3-3단, 4단, 5단은 하는 방법이 정확히 똑같으니까요. 요거는 좀 해서 6-1, 6-7단 요거 할때 돌아올게요. 요거 하는 방법이 왜 갑자기 없냐라고 하시면 3단 하는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맞아 떠서 6-1 할때 돌아올게요. 아, 참 마지막에 이제 4단부터는 빼뜨기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그거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빼뜨기 하고요. 얘까지 넘어가서 빼뜨기 하고요. 여기서 그냥 5, 6cm. 어차피 이거 남으면 다 잘라버릴 거니까요. 길게 안 잘라두셔도 돼요. 5, 6cm만 잘라서 빼놓으시고요. 얘는 우리가 빼뜨기 한요 자리 있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앞에서 안 보이게 뒤로만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나중에 테두리 뜰때 여기다가도 또한코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뒤로 바싹 빼놓으면은 코 없어지거든요. 너무 바싹 말고 적당히 V자 모양 보일 정도까지만 빼놓으세요. 이렇게 뒤로 보내놓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꼬리실들 있는 거는 이따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해요.